도시락 잘 못 사갖고 이랬거든요. 살며시 제 가방 속에 빵도 넣어주시고요. 아이들이 안 볼 때는 손에다가 50원 지전도 쥐어주시고 또 당신 막내 아들이 입던 옷을 갖다가 아이들이 다 집에 돌아간 후에 남게 하셨다가 옷을 입혀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난을 핑계 삼아서 때때로 비겁해 줄 수도 있고 비굴해 줄 수도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 기가 죽을 수 있었을 텐데 뻔뻔하다 싶을 정도로 그러질 않았어요. 아이들 앞에서 기죽지 않았고 가난하다고 하는 사실을 머릿속에 염두에 한 번도 둔 일이 없으니까요. 특별히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게 당당함이에요. 제가 자기 마음을 실어 잘 표현해 보았어요. 발명왕, 내가 진정 발명하고 싶은 것, 그것은 바로 당신이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기계라오. 자, 박수! 물론 제자의 길을 세워주시기 위한 배려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배려가 제게는 엄청난 힘이 됐습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칭찬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수단이란 사실을 아시고 그것을 현장에 적용하신 분이셨습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는데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 회초리인데요. 저도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이렇게 매를 맞을 때는 얼마나 원망스럽고 선생님이 미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바로 되라고 매를 들어준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체벌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교육적이어야 한다는 것과 감정적으로 매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감정적인지 교육적인지 를 구분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선생님들의 눈빛, 아이들은 그 눈빛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아이고, 넘부해, 넘부해? 우리 같은 새끼들 때문에 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야, 이 새끼들아. 중학교 때요. 형광등을 깨먹었어요. 그 교실에서 축구하다가. 근데 그거를 어린 마음에 이렇게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숨겼었는데 바로 끝난 시간에 교무실에 불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축구한 애들 다 불러 모여가지고 너희들이 깼지 하면서 다 이렇게 무릎 꿇고 앉게 해가지고 돌덩이를 한 대씩 다 때리시고.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 걔가 반장이었는데, 잘못을, 정확히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잘못을 해서,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백대를 맞은 적이 있어. 애들 앞에서. 저는 선생님들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요. 잘하는 거 잘한다고 격려해 주시는 거 중요하고 잘못하는 거 반드시 지적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딸아이의 담임선생님이 학기 초에 그 A4용지를 보내셨어요. 거기 쭉 당신의 지도 방침을 적어서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저는 체벌 찬성론자입니다. 내가 아이들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체벌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그 밑에다가 제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때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로 때리는 거 싫다 하는 분 표시해서 보내십시오. 그럼 그 아이는 제가 빼놓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당당하게 체벌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많은 학부형들이 그 선생님에게 반대한다고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감사하겠더라고요. 현실은 거꾸로 아주 작은 체벌도 문제 삼는 지극히 걱정스러운 상태로 흐르고 있습니다. 모르긴 모르되
선생님들께 심하게 욕설하고 반항하는 아이들은 집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제가 아르지 제대해가지고 처음 학교를 찾아갔을 때 그때는 선생님이 아니고 육군 장교의 연장 교사였습니다. 연장 근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학생이 그랬습니다. 선생님, 저희들은 짐승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때려줬습니다. 시골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얼마 정도 지나서는 모가지를 잘라버리겠다.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두게 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얼마 좀 지나니까 인터넷에 올려서 망신을 시키겠다. 요즘은 어떻게 나옵니까? 경찰에 신고하겠다. 누가 놓고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우리가 김일성, 김정일 만나기 위해서 김일성 만나기 위해서 내가 눈을 보냈지만 많은 돈을 갖다 바쳤습니다. 고등학교 들어와서 야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야자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몰래 도망을 가는데 그걸 다음날 아침에 들켰어요. 그래서 최순 선생님한테 세대 정도 맞았는데 굉장히 아팠죠. 아팠는데 이게 좀 생각해보니까 내가 맨날 튀어도